나는 자랑스런 태극기 앞으로 조국과 민족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그럼요. 옆에 분한테 나눠드세요. 그러면 후보도 시까지 교육하고 왔어요. 오늘 비가 온다고 그래가지고 텐트를 여러 개를 장만을 했습니다. 소면을 맡고 있는 박형태입니다. 날씨가 더워서 약간 손님 우리 저 회원님을 앞으로도 더욱 건강해서 우리 도민의 발전에 많이 협력을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한 분들 오늘 그 평안남도 출신 오신 분들은 이제 식사 끝나신 뒤에 평안북도 도민들은 더 많이 좀 나와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드시고 또 많이 드시고 내년에도 또 많이 나오시기를. 변 선생님 좋은 노래를 가져왔으니까 즐겁게 노시다 가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렇게 사무총장 김영수 씨, 부회장이 두 분 계십니다. 구건아 씨가 우리 저 부회장님, 여기 우리 총무이사입니다. 태덕남 씨가 우리 저 부이사장님, 이석범 부이사장님 연예입니다. 여러분 같이 한 번 다 인사해 주십시오. 홍대지 한 마리를 절시구나 절시구나 지하여 배식용으로 나나 오진 못하리라 너와 너와 초강월세 달 밝은 밤에 어둠이네 몸이 어둠 함적처럼 야심한데 천불란 석담 못하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날씨도 좋고 기분도 좋은 오늘날 이북 도민의 여러분들과 함께하게 된 것을 대단히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부디 회장님을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박수 부탁합니다. 어디서 오신 분인지 잘 모르겠는데 아주 사회를 잘 보는 것 같습니다. 아마 우리 저 이북 오도민에서 초청된 사회자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첫 번째 모실 가수분은 비수복 도민의 김형근님을 모시겠습니다. 멀리서 당신을 멀리서 나오는 해변의 여인이 되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춤 못 모르야 떠인 황혼에 말없이 가까이 가서 얼굴 틀고 해변 여인 바람에 휘둘리는
주머니에 손을 넣고 노래는 잘했는데 못 담고 아까 좋았는데 저 목소리 때문에 좀 감점이 됐어요. 그 패튀김 노래를 부르는데 옆에서 그냥 막걸리 타령으로 악 소리 나는데 감점이 돼갖고 떨어지려다가 말았습니다. 1등상에 저 김영근 씨 나왔습니다. 살이 잡아라네. 맞으면 춤을 몇 개 치는데 살이 안 빠져. 그렇잖아요.